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프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6일 대학생과의 정책 미팅에서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에 대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망발입니다. 청년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연하게 감수하라는 말씀도 부당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여당 대표로서 청년 문제에 관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하다못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나 정책 방향이라도 밝혔어야지 학생들 가슴에 대못 박는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저 대학생들 한번 모아 얘기나 들어주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무성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들어가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이렇게 부당한 처우가 당연시되는 사회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프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